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십시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교훈도 바른 교훈이 있고 삐뚤어진 교훈이 있습니다. 도둑놈이 하는 교훈은 삐뚤어진 교훈입니다. 거짓말쟁이가 하는 교훈은 거짓 교훈입니다. 이단이 하는 교훈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세속에 물들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삐뚤어진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안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얻으려면 성경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해서 주신 말씀이라 하나님은 진리인 것이요 하나님께는 비뚤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는 어두움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들 속에 어두움이 어느 정도 다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 말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 자랑하지. 우리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자기 자랑을 하다가 혼이 났는데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도와서 해준 일도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하다가 요사에는 비디오가 있어가지고서 찰칵 찍혀가지고서 큰 혼이 났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랑을 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삐뚤어지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남편에게 거짓말 많이 하지요. 속으로는 거짓말이면서 겉으로는 얼굴에 철판 다 깔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거짓말 많이 합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찬반처럼 말하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거짓말한다. 양심의 고통이 오지요. 그래도 빨간 거짓말은 아니니까, 하얀 거짓말이니까. 제가 옛날에 돈이 생기면 전부 월급은 우리 집사람에게로 다 가니까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 한 푼씩 두 푼씩 탓을 하니까 굉장히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돈 좀 달라고 하면 주면 좋겠는데 어디 쓰느냐, 무엇 때문에 쓰느냐, 얼마 쓰느냐 자꾸 물으니까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신방을 하던지 해서 성도들이 얼마 주면은 가지고 와서 전부 책갈피 속에 숨겨놓았어요. 참으로 집에 숨기려고 하니까 숨길 데가 없습니다. 침대 밑에 들어봐도 발견될 것 같고, 화장실에 가서 숨겨놔도 밝혀낼 것 같고, 어디 숨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 서재 책갈피 속에 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쓰는데,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집 이사를 하는데 내 서재를 다 옮긴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있으면 말해달라 그랬어. 내가 활짝 뛰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사하지 말라고. 다 이제 들통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사 꼭 해야 되고 없을 때 이사해야지, 와서 이사하면 복잡하게, 내 없을 때 이사해야 된다고 결국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날 모텔에 들어서 하나님 색깔비에 있는 돈 안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떨어지면 절단납니다. 절단납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사하는데 그냥 책갈비에서 돈이 떨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나는 항상 돈 없다고 하는데 돈이 발각됐으니까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돈을 닦아주고, 이 돈 웬 돈이냐. 그럴 때는 바른 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변명할 것 없어요. 내가 당신 몰래 돈 쓰려고 감추어놓은 거다. 그 돈 다 왜 줘? 안 줘? 몰캉 다 뺏겼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 돈이 생기면 책갈피에도 숨길 수도 없고 포켓도 덜쳐보니까 숨길 수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나면은 참 그것을 변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거짓말 하나를 하면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돼서 기억력이 또렷해야지 안 그러면 옛날과 다른 말을 하게 돼서 또 발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자들은 기억력이 좋아요. 무슨 말하면 당신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 말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이죠. 울부부리지도 안 돼요. 그러므로 거짓말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무엇 하더라도 참말을 하고 사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인생을 사는데 기름을 치고 유화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좀 하더라도 알고서 눈 감아줘야 돼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저게 거짓말 할 때 알아요. 이제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눈 끝이 발발 떨리거든. 아, 거짓말 하는구나. 알아도 모른 척하고, 아, 그래? 그렇군. 그럼 속으로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그래도 알고 속아 넘어가주면 편안하지요. 그걸 자꾸 따지면 뭘 하는 것입니까? 큰 손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라고서 100% 못 믿고 아내라고서 100% 못 믿고 자녀라고 부모로 100% 어떻게 믿습니까? 100%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참말을 말해야 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못 미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른 교훈은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진실이 구부러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짜깁니다.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뻘거벗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도에게 바울이 말한 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서 말씀에 서서 교훈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더라. 틀림없는 것입니다. 저도 50년 목회하면서 70이 넘도록 살아와 보니까 과거 경험을 통해서 보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는 생활해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을 받고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었습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모든 일을 말씀에 비추어서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뛰어넘어서 인간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살면 나중에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할 것을 말하며 2절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교회는 젊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늙은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와이에서 집회할 때 하와이에 제 3세 한국말을 하는데 나고 와서 야 이 늙은 놈아 그러더라고 날 보여. 아주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놈 저놈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분 저물인 줄 알고 늙은 놈이 젊은 놈 데리고서 골프를 치고 왔다고. 제가 그날 골프를 치고 왔거든요. 젊은 사람들하고 골프를 치고 왔는데 나보고 와서 아 오늘 늙은 놈이 젊은 놈하고 골프 치고 왔네. 아니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잘못 배워가지고서. 그래서 나중에 누구에게 한국말을 배우니까 할아버지끼리 하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배웠더니깐 할아버지 동료들 보고 야 이놈아 저놈아 하는 그 말을 듣고 아 놈은 사람 보고 놈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놈 저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잘 배워야 되죠. 그러나 이 성경에는 늙은 남자를 했는데 교회에는 늙은 남자도 있고 중년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다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교회에서 연장자가 늙은 사람 아닙니까? 늙은 사람도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 40살만 되면 수염 기르고 담뱃대 큰 거 물고 뒷팔 끼고 우리가 그 앞에서 설설 기었죠.
이제 보니까 만 살쯤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손주 덕 없고 길거리에 나오고 그랬는데 요 사이 마흔 살이 그러다가 귀퉁소리 얻어맞습니다. 새파란 젊은이라 그럽니다. 요 사이 누가 늙은이냐? 70은 저 늙은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50대, 70대를 보고 늙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80이 되어야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80이 되어야 초년으로 초로가 되고 90이 되면 중늙은이가 되고 100살이 돼야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70은 아직까지도 젊어요. 오늘날 70은 늙은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 교회 우리 연로장로나 원로장로는 보더라도 사실은 교회 법이 그래서 70에 은퇴하지만은 팔팔 젊었어요. 놀랄만한 오늘날 옛날보다 영장이 풍부하고 의학이 발달되어서 치료를 받고 생활 주거 환경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병들어서 빨리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요. 건강만 조심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아 홍수 이후로는 너희 수명이 120살이 될 것처럼 했는데 아직 120살 사는 사람은 없지만은 원래 인간은 죄 없이 올바르게 하나님 순종하고 살면은 120까지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계가 되어서도 미리 잘못 살아서 망가져가지고서 일찍이 죽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필요 있는 사람이 되면 오래오래 살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 뜨고 앉았고 농담하고 앉았으면 불쌍한 인생 뭘 가서 바라고 사냐? 멍하니 앉아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이제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노인들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내가 노인이 되어 보니까 젊을 때보다 더 편안해요. 왜 노인이 되니까 젊을 때보다 더 욕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이 없어지니까 욕심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정욕이 없어지니까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안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탐욕이 점점 사라지니까 마음의 첫째 평안한 것입니다. 노인이 되니까 평안하고 그리고 인생 경험이 깊어지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는데 나이가 늙어 보니까 인생이 다 그저 물을 가듯이 사는 거더라. 슬픔도 있으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편안할 때 있으면 고난도 있고 인생이 그렇더라.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노인이 되었다고 여러분 슬퍼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은 육체적인 생활은 점점 사라지지만 정신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는다고 탄식하지 말고 더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면 나이 많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요. 선교사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 박사는 말년에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에 유의하여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째로 날마다 무엇인가 새것을 배우려고 힘써라. 노인이 됐다고 아이고 나는 이제는 배우는 거 끝났다. 나는 더 공부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인이 되어도 젊은 때와 똑같이 열심히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80이 되어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본에 가보니까 80대 노인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80이 넘어서 한국어 통역하는 거 보았었습니다. 여러분이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미국의 옛날 모세라는 할머니는 80에 처음으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주들이 모여가지고서 붓과 물감을 사가지고 할머니 그림 그려보라고. 한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서 그림 그릴 줄 모르는데 그려보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탁월한 재능을 발견하고 80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90에 그림 한 장에 수백만 원씩 팔리고 오늘날 미국의 전시장에 그 할머니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80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90이 넘어서 저명한 화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늙었다고 해서
몸이 늙었지 마음이 늙은 것도 아니고 정신이 늙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꾸 마음을 쓰면은 마음이 젊어져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열심히 하세요. 늙었다고 주저앉아 있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을 자꾸 배워요. 그리고 둘째는 누군가의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면 더 늙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고 친절을 베풀어서 마음도 몸도 늙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늙은이 취급을 받으면 점점 더 늙어져요. 내가 왜 늙었어? 내가 왜 대접을 받아? 물 떠올 건 내가 떠먹고 내 옷 입을 건 내가 옷 입고 신발은 내가 간추어 신고 아직 전부 남보고 와서 도와달라. 신신 껴라. 옷 벗겨라. 옷 입혀라. 양말 신겨라. 양말 벗겨라. 그럼 빨리 캑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젊었다고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고 스스로 활기 있게 살아야 인생이 젊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소극적이 되지 말라. 늙었으니까 자꾸 뒷자리에 앉는데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요.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고 성경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지역장 구역장을 맡았으면 늙었어도 열심히 일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증가하고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위해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죽을 때까지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요. 열심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나이로 가지고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젊었으나 늙었으나 인생을 사는데 좀 더 육체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지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날마다 감사할 조건을 찾으십시오. 이게 우리 노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늙으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원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대한 불평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불평도 있고 이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노인이 될수록 잔소리하지 말고 자꾸 감사를 해야 돼요. 매일같이 주위에 감사할 일을 찾아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맑고 환하게 살아야 돼요. 노인이 자꾸 징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잔소리하면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안방으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쾌활하고 명랑하고 상쾌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인은 늙었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다. 늙을수록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려조 시대에 정성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는 나라 법으로 나이가 많으면 고려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굶어지고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그냥 며칠 먹을 음식과 양식을 주고는 내버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거 먹고 굶어 죽든지 짐승에 물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나라 법이 그러니까 이 정성도 어머니를 지게 싣고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내려놓으니까 어머니가 아들 보내면 얘야 길을 잃지 말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너에게 업혀오면서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서 하나하나 던져놓았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오는데 자꾸 어머니가 손을 내밀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노망이 걸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머니 하는 말이 네가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놨으니까 조심해서 나뭇가지를 보고서 길을 찾아가라.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이 돼서 어머니를 버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라 국법이 그러더라도 어머니를 숨겨놓고 모셔야겠다고 도로 엎고서 집에 돌아와서 골방에 숨겨놓고 공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당나라가 고려를 시험하려고 말두필을 보내가지고서 어느 것이 음이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 갈려내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그랬어요. 싸움 걸려고 조건을 잡죠. 그런데 말 두 마리가 왔는데 다 건전한 앞말입니다. 어느 것이 음이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대신들이 모여서 아무리 구수회담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성이 집에 와서 고민을 하니까 그 노모가 하는 말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정사에 무슨 괴로움이 있느냐. 아니, 아닌 게 아니라 당나라에서 말 두 필을 보냈는데 어느 것이 음이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 구별하라 하는데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으니까 할머니가 그 어머니 할 말이 그거 구별하기 쉽다. 말을 두 마리 다 며칠 굶겨 놓고 난 다음에 똑같이 여물통에 데리고 오느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나중 먹는 것이 애미다. 어떻게 그리 합니까?
너는 부모가 되어서 그것도 모르냐? 아무리 굶어도 부모는 음식이 생기면 새끼부터 먼저 먹이고 남는 거 먹는단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부모와 자식은 같단다. 한번 그래보라. 그래서 조정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말을 굶기고 난 다음에 염물통에 염물을 잔뜩 넣어서 두 마리를 데리고 오니까 한쪽 말은 막 옆에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팍팍팍 먹는데 다른 말은 옆을 쳐다보면서 떨어진 거 주워먹고 떨어진 거 주워먹거든. 그러니까 팍팍 먹는 것이 새끼고 눈치 봐가면서 먹는 것이 애미다. 당나라 사신이 가슴을 치고 놀라면서 고려에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고. 그 임금님도 감탄을 하면서 이 정승 보고 어디에서 그런 지혜로우니까 사실은 고려장하라고 국법에 있는 우리 어머니를 산에 버리러 갔다가 돌아오고 와서 골방에 숨겨놓았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머니하고 의논한 결과에 어머니가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려장을 없애주시옵소서. 노인이라고 해서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고려는 당의 빌미를 잡아서 큰 낭패를 당할 뻔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고려장의 제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 늙었다고 병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 늙으면 자연적으로 귀도 좀 어두워지고 눈도 좀 어두워지고 감각은 좀 어두워져도 지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백발이 지혜를 동반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젊은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육체적인 활동의 최악에 신경 쓰지 말고 영적 활동을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활동을 하면 이제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활동은 성경도 읽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해안에 가서 돌 닦아 보니까 한 시간 반을 닦고 나니까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밤에 와서 다리가 아파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쪼그리고 앉아서 돌을 닦았더니만 다리에 경련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애를 먹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육체적인 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성경도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카운슬링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 정신노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하늘에 쌓아두라. 성경 말씀처럼 하늘에 그대의 행동, 남은 물질, 그대가 생각하는 정신적 유산을 사투로 가라. 그 말은 이제 얼마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고향에 저금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꾸 뭘 모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고향에 저금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요사이 자식들이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전화도 자주 걸고 종종 찾아보는데 재산이 없으면 전화도 안 걸고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그랬습니다. 그 말 맞았어요. 요사이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늘 들락날락해요. 나중에 그 재산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재산이 없으면 아주 개밥의 도토리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 어머니 방 밖에 있는데 큰 소리로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여보 그 안산 땅 어떻게 되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땅값이 많이 올라갔지. 그 자식들이 깜짝 놀랐거든. 와 이거 우리에게 생기고 안산 땅을 잔뜩 가지고 있구나. 아이 저럴 수가 있냐. 어찌한지 우리가 그 안산 땅을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 다음부터 다른 형제들이 부모를 못 섬기게 하고 그 부부가 열심으로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러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떴는데 아무런 유언의 땅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 어머니도 눈치를 봐도 땅 이야기를 안 해서 하루는 아들이 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왜 그래? 그 아버지가 말한 안산 땅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어머니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하고 안산 땅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산 땅은 안산 땅이지 무슨 땅이야? 깜짝없이 속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안산 땅은 안산 땅 아닙니까? 산 땅이 아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땅은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먹을 것, 입을 것, 있을 것이 있으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주는 것이 제일 현명한 일이지요.
자식들에게 물질을 상속해도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깊이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쇼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꽤 잘 사는 집 시어머니인데 자꾸 좋은 가방도 사고 명품도 사니까 며느리가 이 마사를 찌푸리면서 전부 내 돈 쓴다고. 저것도 왜 내 돈 쓰냐? 내 돈 쓰냐? 시어머니 돈,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죽으면 자기에게 유산이 올 줄 알고 저거 내 돈 쓴다고 불평을 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몰려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노력 안 하고 살려고 애쓰고 고맙다고 생각 안 하니까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고 그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계좌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녹도 설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은 곳에 여러분 계좌가 많이 모여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주의 사업을 위해서 많이 힘쓰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에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나이 늙으면, 전에 늙은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늙으면 젊을 때보다 다른 게 뭔지 알아? 무엇인지 가지고 싶어. 쓸데없는 산도 가지고 싶다. 내 이름으로 자꾸 가지고 싶다.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무엇이라도 좀 의지하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은 탐욕이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안 늙은 증거가 나는 가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자꾸 죽고 싶은 생각만 있지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아직 안 늙은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무엇이 자꾸 움켜쥐고 싶어달라고 늙은 줄 아십시오. 절제해서 적당하게 밥도 적당하게 먹고 잠도 적당하게 자고 생활도 적당하게 하고 소유도 적당하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늙어서 자꾸 과욕을 하면 안 된다. 늙으면 늙은 대로 그 분수에 따라서 살아야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제는 늙은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다 절제해야 되지만 늙은이가 더 젊은이보다 욕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경건한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추태를 부리면 얼마나 더럽지 않습니까? 젊어서 추태를 부려도 별로 더럽지 않지만 늙어서 추태를 부리고 술 먹고 길거리에서 들어누워서 오줌 싸고 도박하고 다니고 욕설하고 다니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늙을수록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무언 일에 가볍게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을 하라.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이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왜 중요하냐? 입을 잘못 놀리면 마귀의 사슬에 걸립니다. 고기가 왜 낚시에 물립니까? 입 때문에 물리는 것입니다. 고기가 입만 없으면 낚시에 안 물었으면 될 건데 입을 놀리다가 그러면 낚시에 물려가지고 달랑 달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어려운 고비에 처합니까? 말 잘못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잡히는 것입니다. 언제고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여러분 선거할 때 보십시오. 선거하면 옛날 고리짝짓에 말한 것까지 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조심을 해야 올무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냐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큰 배가 이 조그마한 물 속에 있는 키로 좌우로 움직입니다. 방향타가 있어가지고 그 큰 배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저 뒤쪽에 있는 이 방향타가 있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배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폭풍에 물려가는 배가 적은 키로 가지고서 방향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생도 혀가 우리 가는 방향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혀가 요거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이 가고 혀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이 가고 혀가 못 산다 하면 온 몸이 못 산 대로 가고 혀가 잘 산다면 장산 대로 가고 여러분의 혀가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참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혀가 눈에 안 보이고 적지요. 아, 뭐 보이기는 보이지. 혀를 빼면 보이기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팔다리처럼 눈에 안 보이고 적은 기관이지만은, 그러나 혀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신중해야지요. 혀는 말은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씨를 심어놓으면 언제고 삭이 나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언제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을 해야지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뱉어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오늘 신문 보니까 BBK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김경준이가 전에 한 말을 또 전부 뒤엎어버리고 또 새 말을 합니다. 전에 한 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믿습니까? 전에 뱉은 말하고 또 새로운 말을 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 입술을 놀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믿음도 진실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저 믿는다고 고함을 쳐도 믿음은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증명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도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죽도록 사랑합니다. 해와 달과 별처럼 사랑합니다. 그 말 누가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그림 한 통이라도 사오고 잔다면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이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의 증거를 내는데 우리가 제일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 물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으면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포장된 거짓인 것입니다. 사랑도 한 가지지요. 사랑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했습니까? 주셨지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주고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노인이 될수록 더 신중하게 믿는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행함이 있는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에 애족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면 반드시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서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나라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라. 믿음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즉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줄 것을 믿고 25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나긴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곡물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의 시험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인내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얼마나 인내합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으며 손발이 다닳도록 수고하고 인내하지요. 당장 안 자른다고 후리 때리면 죽지 않아요. 양자로 입양한 어린아기를 울고 똥사고 오줌 산다고 양어머니가 때려서 죽인 것이 미국에 사건이 생겨서 검찰에 양어머니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게 친어머니 양어머니 다르지 않아요. 친어머니 같으면 똥사고 오줌 산다고 때리겠어요? 똥오줌 다 받아내고 씻어주지요. 양어머니니까 소산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똥오줌 사고 운다고 때려서 죽여버린다.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인내가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